지금 조금 전에 이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인준안이 통과됐다. 아, 이제 통과됐고. 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임, 바로 이제 그렇죠. 바로 임기가 취임입니다. 시작되는 거죠. 예. 총 291표 중에서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 등으로 유남석 전 소장이 오늘 해서 결국 퇴임 지금 20일 정도 지금 공백 기간이었는데 현재 공백은 일단 이번 기회를 해서 끝이 난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대법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법원장 청문회가 12월 5일, 6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장 지금 청문회도 곧 있으니까 여기도 좀 정상화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법원의 정상화가 중요한데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김용이 오늘 이제 결국 유죄가 선고가 나면서 5년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국정 구속이 됐고 남욱은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만 8개월이 선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동규, 그다음에 정민용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천만 원 뇌물 인정됐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인정이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억 원 정도는 이재명 선거 비용으로 썼던 그런 것에 대해서 법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왜이 재판이 중요한가 하면 지금까지 이제 정진상 아직 1심이 안 났습니다. 그렇죠. 김용 이번에 1심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된 사건의 첫 번째 유죄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김용이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정진상 건이라든가 또 이재명 본인 건이라든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오늘 판결 결과를요, 간단하게 요약한 그 도표 있죠? 감독님 도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걸 보면 이제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예, 그러니까 2021년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2021년 초부터 2월부터 이제 김용이 유동규에게 뭐 호남 쪽에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어쩐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돈 달라고. 예, 그래갖고 총 8억 4,700만 원을 남욱 그쪽에서 조성을 맞아요. 해갖고 유동규에게 줍니다. 근데 유동규가 전달 안한게 2억 4천 얼마가 있고 맞아요. 김용에게 6억 원이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김용은 저 6억 원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그래갖고 재판 과정에서 알리바이 조작까지 하지 그 않았습니까? 위증교사까지 했잖아요. 위증교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6억 원 받은 게 전부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맞아요. 아, 이 김용이 추징금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법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위반입니다. 그냥 6억 원 받은 거는 전액 다 받은 걸로 법원이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 바로 그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김용이 2013년, 2014년 이때는 김용이 성남시 의원이던 때. 성남시 의원이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또 분과예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돼서 뭔가 이제 파워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그럴 때죠. 그럴 때 1억 9천만 원 정도. 뇌물이라는 거는요, 업무 관련성, 대가성 이게 이제 인정이 돼야지 뇌물죄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는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용이 그 유동규, 그 김만배 일당들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그런 대가로 1억 9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요건 특가법상 뇌물이죠. 그죠? 특가법상 이 뇌물인데 그중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맞아요. 시의원이었으니까 뇌물죄가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7천만 원만 유죄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했죠. 그리고 1억 원 받은 것도 인정을 했지만 그 업무 관련성이 아주 뚜렷하진 않다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냥 무죄로 해준 거니까 1억 9천 검찰에 기소한 그 중에 일부 액수만 뇌물로 인정한 7천만 것이고, 원만. 예, 그다음에 남욱도 이제 그런 그 김용과 같이 뭐 했다 해서요, 예, 그 6억 원 전달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공범이다 해서 징역 8개월을 받은 거고, 유동규는 공동 정범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갖고 무죄가 나오고, 요게 오늘 판결의
핵심 요지입니다. 네, 우리 지원님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서 이게 법정 구속이 된 이유가 바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위증 관련된 것이 있어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족쇄가 됐어요. 그렇죠. 본인은 알리바이 맞춰서 그 사람도 누구냐면 민노총 관계자고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어설프게 저 위증 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돈 전달할 때, 오, 그 돈 전달할 때 뭐 그 나하고 같이 있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금 했는데 알고 네. 봤더니 뭐 GPS나 뭐 등등 보니까 다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거짓말인 걸로 보러 왔는데 그거를 위증교사를 했고 들통이 났고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재판부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남욱이는 8개월인데도 구속을 안 시켰어요. 법정을 네. 안 시켰는데 김용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시킨 이유가 바로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 그리고 보석을 취소한다. 네. 이건 이제 생징역을 살게 생겼어요. 그렇죠. 되면. 네, 징역 세게 사는 건데 근데 이렇게 봐서는 그 이재명 그 검사사 지금 위증 교사 사건 있잖아요. 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재판이 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아 1심 판결 나오면서 그 법정 구속감 아닙니까? 이 정도 아,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오늘 재판부의 이런 어떤 입장을 보면 이게 상당히 이제 구속의 요건이잖아요. 그렇죠. 즉 신변 부속의 요건이 증거인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본인의 그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 회유해서 위증을 한다 시킨다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바로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위증교사 부분에서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네. 이 결국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상당히 나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최측근인 김용이 이렇게 지금 첫 번째로 이제 5년형을 받게 되면 이거 아마 이재명 오늘 밤잠 글쎄 뭐 원래는 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니까 이재명이 같은데.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해갖고 이제까지 뭐 수십 번 떠든 게 뭐예요? 대장동 그 민간 사업자 일당으로부터 뭐 10원은커녕 사탕 한 개도 받아먹은 적 없다 그랬잖아요. 네. 사탕 한 개도 받아먹은 적 없다는데 자신의 최측근 이 김용과 정진상은 이재명 인증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인증 측근이 그리고 지금 이 인증 마크 있어요. 인증 마크가 있어요. 사람, 이 맞박에 두 사람. 이 맞박이 인증 마크 딱 찍혀 있는데. 정진상 두 사람. 예, 약간 찢어진 마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먹었는데 그럼 이 김용의 개인적 일탈이냐? 그게 아닌 게 오늘 이 김용이 받은 부족한 돈 중에 1억 원 정도는 이재명 캠프 그 활동 자금으로 들어갔다. 네. 거기까지 지금 다 그 판시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이 대장동 그 민간 사업자 일당의 부정한 돈이 이재명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이 오늘 그 김용 구속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딱 입봉하고 있겠죠. 뭐 딴 얘기 하겠죠. 뭐 저 간호법 통과시켜 어쩌고 하겠죠. 또. 아, 그렇죠. 어, 물으면. 네. 그래서 오늘 아니니까. 판결의 의미가 이런 거고 오늘 이제 재판장이 이제 조병구 판사인데 네. 그 우리 어벤져스 출연한 변호사 분들이 이 조병구 판사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네네.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어.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김용이라는 사람은 이재명이 직접 나의 분신이자 측근이다라고 공인 그랬죠. 측근입니다. 그 정진상도 공인 측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 정진상과 김용의 의무가 조금 달라요. 김용은 시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정진상은 아주 은밀한 의무, 네. 김용은 조금 공개적인 의무를 그렇죠. 요거를 이제 수행하는 양 측근입니다. 뭐 좌진상 우그 김용 뭐 이런 네. 이야기 있듯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한 축이 일단 오늘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네, 무너지면 조만간 아마 이제 정진상도 저는 똑같은 혐의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이재명 이제 핵심을 이제 찔러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마 오늘의 재판 결과는 이재명에게는 큰 아마 이 충격일 것이고 사실 지금 민주당 내부가 오늘 이낙연 대표가 오늘 엄청 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뭐 이낙연 대표가 세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낙연 대표가 자기 측근들 몇 명하고 밥 먹는데서 정말 이런 이야기 했대요. 나 진짜 이 당 싫어. 나 진짜 이 당 나오고 싶어. 이런 속내를 드러냈대요. 나가고 싶다. 네, 정말 저 이재명하고는 내가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이 아주 센 이야기, 이재명, 저 이낙연 기준에서는 엄청 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김종인도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뭔가 본인이 뭔가 이제 신당을 구성하는 건데 이런 판결이 나오면 그렇죠. 사실은 친명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위증교사
이재명 검사 사칭 위증교사 사건이 이제 병합이 되지 않고 별도로 심리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 결정돼 있기 네. 때문에 그냥 요 다음번에 이제 정진상이 다시 이제 1심 판결해서 법정 구속되는 그런 코스로 가겠네요. 네, 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좀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건 그런 그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실체적 진실이 법정에서 하나 둘씩 이제 인정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모든 게 역사가 보면 진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